아, 좋죠. 여기보다도 저 밑에 원두막. 원두막 더 좋아. 네, 여름에 자기 딱 좋더라고요. 사방이 뚫려 있어갖고. 하나에 잠깐 열어봐도 괜찮아요. 열어보세요. 뭐, 아니,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 아, 과일 저기 들어있구나. 과일, 다 과일만 들어있어요. 아, 선생님. PT 선생님 오시는데. 이거 들어오신다. 오신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신선생님 또. 뭐가 그래 바빠. 응? 신선생, 뭐가 그래 바빠. 바쁘네요. 촬영 준비하니까 바쁘네요. 신선생이 완전 스텝이요, 스텝. 예, 저는 버전을 오늘. 좀 치지겠어, 그죠? 예. 나는 여기에 오늘 한국 기행의 주인공이야. 안 나가, 나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이기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모두 높이세요. 차단할까요? 네, 아침, 점, 저녁은 계속 과일만. 거의 세 달? 세 달 밥 안 먹었어요? 네. 점심?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거의? 탄수화물을 안 먹기 위해서 안 먹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과일 속에는 프라노호흡이라고 해서 이제 빛이 빛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야채나 과일을 먹는 거죠. 이게 생거를 먹으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오라 에너지라고 들어봤지요. 네. 요 이제 생거에는 오라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데요. 요걸 뭐 이래 삶거나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영양소도 파괴되면서 오라의 빛이 죽거든요. 사람도 보면 항상 이제 몸에서 이제 빛이 발산되는데 오라의 빛이야. 그런데 마음이 막 이렇게 침울하거나 우울하면요, 그 색깔이 어두워지고요. 이제 기분이 이렇게 업되고 막 이렇게 즐겁고 웃고 있잖아요. 활기차게 하면 오라의 빛이 항상 밝게 빛나요. 우리 몸은 빛으로 이루어져요. 형태가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을 하는 거거든. 안 먹어도 충분히 우리는 빛으로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침에 이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요. 그 태양 에너지가 우리 두 눈을 통해서 두뇌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뇌를 맑게 하면서 이제 내면을 정화시키면서요. 그 명상 상태로 이제 이끌어 주거든요. 브라나락 하는 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구조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 스님께서요. 이 원자 구조가 완전히 정화되면 이런 물질적인 음식을 안 먹고, 이 공기 중에 있는 프라나라 하는 아주 미세한 빛인데요. 이 이제 모공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음식 대신에 이거 이제 대체해가지고요. 살아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가는 이제 만 몸에서 흡수해서 가는 거죠. 그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사실 음식을 안 먹었었어요. 음식 먹기 시작하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는 배가 안 고프잖아요. 뭐 신선생 근데 예. 코딱거래. 아, 추워서. 그 수건 이제 예. 손수건, 코수건 하나 들고 다녀야 되겠다. 맞아. 과식을 하시더라도 과일 같은 거 야채를 조금 드시면 좀 낫죠.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네. 각자 자기 자신이 다 신이라요. 신적인 신성한 존재라니까 다 완전히 깨달은 파악을 스스로가 그냥 자기를 일반 평범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지 완전하게 완벽한 신들이에요. 감이 있다 그러잖아. 자신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신감이 막 이렇게 있잖아. 자기가 스스로 아 내 잘났다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원래 잘났어. 근데 잘났다는 생각 안 하잖아.
스스로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럴 필요 없어. 아주 자신감 있게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면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이루어진다니까. 예,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우주적인 능력이 펼쳐지거든요. 여기서 창조적인 것이 떠오르고 뭐 하여튼간 전 우주가 이 내 의식 속에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라 하는 이제 이제 우리는 한 개인으로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보면요. 내가 한 개인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 존재하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내 의식 속에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거든. 그래, 내가 존재해야지만 이 세상, 이 우주가 존재하지.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거든. 내가 없는데 뭐 돈이 뭐가 필요 있고 집이 뭐가 필요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래, 항상 이제 명상을 할 때는 내가 있구나,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현존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만 이제 그 내면에서 이렇게 어떤 직관적인 이해라든가 깨달음이 일어나면서요. 이 전 우주가 내 의식 속에 내 내면에 있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깨닫는 그 과정이 하나 이제 수행이랄까요? 피디님, 네. 그냥 개인적인 걸로 본 게 아니라니까? 뭔가 딱 거기 가서 이렇게 해오라고 전체적인 의식 속에서 딱 구원받아서 오신 거예요, 두 분이. 그냥. 강남도. 그렇죠. 몇만 번의 인연이 있는 거네요. 아니, 우리는 그 하나라니까? 백만 번이 아니고, 우리 다 하나예요. 이론상이 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 속에서 별이 하나씩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아니라니까. 다 같은 하나라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정치인들도 욕 들어먹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항상 대중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가 가능한 일이거든. 한국 여행을 찍고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신 최고의 막 베스트 그죠? 예. 스님이 저희를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스님이 저희를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인생설에서 내가 또 펼쳐야지. 응담으로 이제 오는. 사과 좀 더 드릴까? 사과 좀 드실래? 저희보다 좀 드세요. 아니 원래 우리 아침에는 안 먹는 게 돼 있어. 이게 천국이네요. 따끈따끈하니 그냥. 이쪽으로 와요. 네. 피디님. 이게 불을 얼마만에 피우는 거예요? 한 2-3일 한 번씩 태우세요. 아니요. 하루에 한 번씩 피우지. 아, 그래요? 근데 저녁 때 이제 한 3시경이 때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3시까지 다 돼. 아, 어디서 주무세요? 잠은? 여기서 자잖아요. 응. 집안에서. 수행하면서. 수행이 아니거든. 네. 공부는 그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공부를 자고 뭐 이러는 거지. 네. 하나 더 드릴까? 맛있어요.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내가 녹차도요? 저 맡긴 녹차도? 예, 제가 돼지가 다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 공부의 마음 이름 이런 걸 자꾸 벌리는 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생각이 밖으로 분산되니까 그래서 최선의 일만 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공부를 왜 하는 거죠? 진짜 궁금해서 아주. 진짜 궁금한 거는 내 안에 내가 움직이는 나 말고 내 안에 진짜 내가 있거든. 진아, 참진짜야, 나자야. 그냥 우리 진짜 진면목을 보기 위한. 나 다른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나를. 좀 더 끓여. 그러니까 약간 뭐, 가지고 아니 저 욕장 마시고 아 그럴까요? 예 우리 좀 안 쓰려는 거 신선해요. 뭐 사람은 다른 건 외부는 보잖아요. 자기는 안 보잖아. 내가 있다라는 나를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잖아.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옛날 성철 스님 하는 말이 그게 딱 맞는 거. 다른 사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가짜라는 가상의 나거든. 다른 사람이 보는 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연습이. 부처님도 예수님도 바로 그걸 얻은 거야.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어느 순간 딱 느껴지나요? 수행하다 보면 어느 딱 참나가 생기나요? 나를 알아, 나를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 어느 순간이요? 응.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막 기간은 열심히.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의식이 열려 깨어 깨면서 아 다른 곳에 분산스러운 것들이 다 단절을 시키고 싶고 완전히 자기 내부수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 완전한 고향이지.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자기를 보기 위한 연습을 하게 돼. 그래서 진짜 자기 잠깐만 생각해봐. 똥 물면서 이제 똥을 좀 물면서 내가 그거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 내가 지금 완전하게 존재한다. 나는 즐거움을 볼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어. 너무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화가 날 수도 없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요 정도 넣으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됐어. 머리도 안 빠져. 왜? 나를 보니까 밖을 보니까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그건 비교한다는 거네. 그렇지. 그걸 본다는 거? 그렇지. 이원성이거든 바로. 비교 상대가 있으니까 괴로운 건데 어떤 일이 나왔을 때 바로 나를 보니까 내가 있다. 그냥 가만히 나만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보고. 당신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찾아오게 될 거야. 찾아오면 오겠지. 그냥 끊임없이 변화하거든. 아주 잠시 1분 1초도 우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듯이 끝없이 변하잖아. 장난을 치는 거 인간들은 계속 검을 만들고 이사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밖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수술해야 되고 내 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밖으로만 자꾸 찾잖아. 그 이신 선생은 아는 거 다 없애 공으로 돌리고 진짜 자기만 보라는 게 이 사람 주의거든. 모두 행복하고 가진 것으로 행복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게 없어져. 원하는 게 없어지죠? 예. 신선생 원하는 게, 세상에 원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제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지도 않고. 수행이라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탐구랄까요? 해나가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 우주적인 존재라 하는 걸 자각, 이제 깨닫게 되면 우주 전체가 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걸 그거 이제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한테 의지하는 당연한 거예요. 예. 이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요. 이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전 우주가 이 의식 안에서만 들어있다 하는 것. 그 양자 물리학에서 오늘날 그걸 밝혀냈거든요. 내 의식이 이렇게 지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사람이 있구나. 요거는 뭐 컵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 존재하려고 하면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가장 쉽게 말해서 예. 당신은 당신 집안에 있는 지금 현재 빌딩이나 집들이 지금 사라졌잖아.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 내가 보고 내가 인식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건 사라진다는 거야. 당신 서울에 살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은 거기서 갔을 때 내가 봤을 때만 현존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그건 지금 나한테 사라진 거잖아요. 어? 보는 것만이 실재한다는 거야. 사실 내가 먼저 존재해야지 이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집도 있고 하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래, 내가 소중하거든 누구나요. 누구나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항상 이제 내가 있다 하는 이런 현존의 느낌은 누구나 가지고 있구나. 아, 내가 여기 존재하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맞죠? 항상 그거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냥 자각하는 훈련이거든요. 자각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내가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샘만 쉬면 살이 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와야 된다니까. 화가 났을 때는 나를 볼 때. 나를 그게 그거구나. 세 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각자. 그런데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 나는 우주 전체에 동시에 현존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몸은 가지고 있지야. 몸은 가지고 있지만 내 의식은 우주 전체에 동시에 편지하고 있어요. 같이 연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면 상대방의 전화번호 말면 여기서 모든 사진과 정보를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 연결돼요. 예. 나는 이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70억 명의 사람들을 알고요. 의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돼가지고 명상이 잘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제 명상 상태에 같이 있으면 마음의 스크린에 모든 것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정보를. 우리가 스마트폰 여기서 바로 찍어가지고 미국의 상대방한테 누구한테 바로 전송하겠죠. 그 이분들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본인들 수행한다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예. 자기들도 수행하고 있거든. 예.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아니, 자기들 수행자인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예. 모르고 뭔가 예. 나를 이 직업을 한다고 돈을 쫓는다 생각하는데 예. 절대 아니야. 예. 다 자기를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지금 탐구하고 있거든.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인식을 못한 거지. 내가 공부한 많은 의식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본인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또 달라져 인식이 또 바라보기. 자신을 사랑과 빛의 존재라고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서 무한한 사랑의 빛이 발산되거든. 끊임없이요. 이게. 그리고 나는 한 개인이 아니고 전체로서 우주 전체가 통째로 그냥 내 의식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요. 공존하면서요. 서로 이제 하나라 하는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싸울 일도 없고 원수도 뭐 적도 없고요. 서로 또 나눠야 되거든요. 제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계좌번호 이렇게 갈 때요. 맞아요. 모든 거 제 계좌로 쏴주세요. 들어놓고 싶네. 오늘 침대랑 전기장판 틀고 잤어요. 지금. 아, 여기는 진짜 운동이네요. 여기는 뭐 그냥 불 때문에 끈적끈적끈 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있잖아요. 주로 집에 모여 있고 이렇게 외부에 전부 나가서 하니까 뭐 잠 같은 게 잘 주무셔요, 특히. 아래 갔는데요. 딱 누우니까 여기가 제가 저기를 본 게 투명하게 뚫린 거예요. 보통 누우면 별이 보여요. 끝내주더라고. 그래서 어제 계속 봤어. 저기 뚫어보니만 별이 보이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유리 같은 걸 하니까. 맞아요. 평상시에는 태양이 들어오고 맞아요. 밤이 되면 별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거 진짜 좋아요. 와. 밤에 질 땐 그렇게 지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먹고 싶을 때 먹고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비교적. 그래도 예. 선생님 저 다 뭐라 그랬죠? 까먹었는데 만다라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작품이 사진이에요? 아 저거는 뭐 복사본인 거예요. 복사본인 걸로 알고 보통 티벳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예. 직접 손으로 그리세요. 예, 그리기도 하고 모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 같은 거 뜨기도 하고 그러면 실사 많이 하죠. 엄청 유럽 애들이 엄청 많이 사요. 아. 티벳 가면 만다라 사러 많아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귀를 잘 드신다니까 이 남자는 예. 야, 남자라고 해도 이 남자가 아니다 이 사람. 가만 보면 과일도 잘 드시고 여기 있어요. 좀 넉넉하게 드셔야 돼요. 예. 예. 과일 넉넉하게 드셔야 돼요. 이분 또 가져온 갈고 먹으면 되지. 예. 이렇게 드시면 또 이제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배부른데 이거만 먹으면 배부르네. 예, 맞아. 진짜요? 예. 배부르다니까요. 대신 9시. 벌써 9시. 시작 금방 7시간. 자기들 뭐 한 시간을 했을 거예요. 촬영. 아 그래요? 그쵸. 오래됐네. 아니 그러니까 뭐 직업 정신이 대단해 가만 보면. 아니 조야 그냥 찍으면 되는데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주셨겠어요. 앉아 계시니까 나가기 싫네. 수행할 수밖에 없겠네. 이유 알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이게 수행이냐. 여기서도 나간 것 같고. 너 농사꾼의 모습으로 이제 변신합니다. 아니 또 옷 갈아입으세요? 이걸 입고서 어떻게 일을 하나. 나한테 이 사람아. 껍데기 만드세요? 예. 껍데기. 이거 저 이제 밭에 갖다 주면 새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고급 직업을 갖고 계시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PD가 아주 고급 직업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다행이에요. 아주 전부 다 이 두뇌를 사용하잖아요. 뭐, 촬영을 한다거나, 이 모든
모든 돈이 나오는 게 다 두뇌에서 나오거든요. 기획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벌까 이제 하는데. 이게 좀 따뜻한 거 뭐 어떻게 더 입으시면 하는 거 없어요? 네. 추워 보이셔가지고 촬영하다 보면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그거 까만 거 있긴 있는데 그거 저거 누가 누구한테 얻어.